짠! 하하하. 뭔가 특이한 걸못 느끼셨나요? 보십시오. 네, 지금 저는 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오키나와에서 하루 일정이 다 끝나고 숙소고요. 과연 윤시우는 하루 일정이 끝나고 무얼 할까? 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로 리얼이고요. 거짓말이 아닌 저의 하루의 삶입니다. 저는 항상 바쁘거나 힘들어도 빼놓지 않고 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자기 전에 그걸 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잠을 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루를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저는 화장을 지웁니다. 화장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항상 필수예요. 피부가 좋은 편이었는데, 화장을 계속하고 지우지를 못하니까 많이 이렇게 트러블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가져다 주는 좋은 제품들을 주로 써요. 좋은 제품이라는 게 비싼 제품은 아니고요. 저렴하지만은 정성이 담겨 있는 제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많이 사다 주셔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비싼 제품이 별로 얼굴에 안 받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저희 회사 식구들이 가서 산 거고요. 이쪽은 우리 일본 식구들이 가서 사온 액세서리류들이에요.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저희 원래 제그 스타일리스트가,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이 오질 못했어요, 오키나와에. 그래서 갑자기 저는 옷이라고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입는 이 평상복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비상 사태였어요, 사실. 부랴부랴 이제 저희 식구들이 모두 가서 오키나와 현지에 있는 옷들을, 이제 제가 어울리는 옷들을 지금 다 사온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한 명의 연기자가 하나의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배우는 이제 잘 시간이라서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있지만, 여러분들 만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옆방에서는 스태프들은 회의를 하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저를 예쁘게 그리고 즐거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특히 저처럼 아주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고 평범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특히나 더 그래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있고 좋은 제품을 바르고 좋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있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 팬분들도 제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세요. 변하지 말라고. 일단 메이크업을 이제 지우고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이 팩을 지우고요. 이제 진짜 깔끔해진 모습으로. 진짜 자기 전에 뭐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